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체병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7개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실 앞에 모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창근 기자입니다. 7개 야당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거부권을 기어이 행사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법의 거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 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총선 민심을 받들라며 압박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랍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등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검토하자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지켜본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는 25일엔 야권 정당들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경우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여당은 부결을 위한 표단속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